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오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고, 공개 방송 추천주가 세노텍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오늘 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키워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핵심적인 내용들 담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짧게 한번 집중하셔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3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이 0.55%,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려했던 것보다 강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양상이었고, 자, 환율이 1,441원이었는데 조금 빠졌어요. 5원 정도 빠지면서 또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데 영향을 좀 주었다. 그래서 1,436원을 기록했고요. 유가는 85.91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535억 원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2,667억 원 매수를 보였고, 대신에 기관이 3,170억 원에 대한 매도를 나타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12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73억 원에 대한 매수를 보인 반면에, 지금 기관에서는 또 마이너스 510억 원에 대한 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유입되면서 좋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특징들 봤는데요. 오늘 이슈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우선 이제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과정 한번 같이 보고. 자, 두 번째,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도 빠졌고, 대만 증시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는 상승을 했죠.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논쟁이 좀 호재로 이어졌다. 그렇게 또 추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세노텍 같은 기업들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좀더 부각되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지금 당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다시 한번더 강한 발언들을 쏟아냄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지금 희토류 관련된 종목군 움직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까 확인해보고, 네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더 미국 증시가 나스닥 3% 정도, 테슬라도 많이 빠졌죠. 그러면 지금 경제 전문가 63%가 1년 내에 미국이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과반 침체의 예상은 2020년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2020년도 7월 달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2020년도 7월 이후에 2021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뭐 틀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신뢰도는 좀 낮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은,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런 침체 가능성이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런 침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바이든이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하지만 이제 물가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가가 안 잡힌다는 것이 지금 침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은 돈대로 조이고 있고, 마찬가지 미국도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도 지금 현재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꽤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이 바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지길 바라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안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는 있지만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완만하게 내려감으로써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빠르게 물가가 잡히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더 유동성을 확대시켜서 증시를 부양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원스텝부터가 엇갈리는 양상들이죠. 쉽게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 잡는데 전력 투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년 내 침체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내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저렇게 전력 투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잡히는 것은 중국이라든지 또는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미국이 다시 한 번 더 이 위기를 돌파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선거 평가에 대한 중간선거 상원과 하원에 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8일.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지표들이 왜곡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지만 쉽게 반등을 보이면서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미국 증시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이런 선거를 앞두고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약해지거든요. 지금도 11월 8일 전까지는 미국장도 크게 지금은 갑작스러운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그냥 횡보 내지 조정 또는 제한적 상승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큰 움직임 없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만 오늘 유독 상승을 마감했어요. 코스피도 0.3%. 자,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0.5%가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유지를 해주는 움직임들이었고, 자, 우리가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좀 중요한 것들이 지금 요번에도 이제 그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왔던 자료를 좀 인용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면 국내 주식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현재까지만 벌써 108조가 넘었어요. 2021년도 총 합이 96조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달 접어들었죠. 근데 이제 11월 12월달이 남아 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논쟁거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여타의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공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금지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해석을 했던 것 같고,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금감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금감원이 이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이 유상증자든 공매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하겠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블록들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0월 14일까지의 공매도 양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추가적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도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 앞서 1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개인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보였던 5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5개 종목이 다 신저가를 갔다고 했죠. 그만큼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금감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제도 개선책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 감시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추가적인 조치 자체가 나올 기대감이 지금 현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낙폭 과대가 큰 종목일수록 오늘 반등폭이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의 논쟁이 확대가 될수록 낙폭 과대된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좀 더 반발 매수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던 만큼 그에 따른 이제 제한되는 반등이 이루어졌던 그런 오늘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확대 양상이었는데, 자, 오늘 태양광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오늘 히토류 관련 주까지 저희가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전에 이제 세노텍을 말씀드렸어요. 그 세노텍이 1,700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달성이 되면서 2,000원 넘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런 세노텍 같은 경우 이제 히토류 관련주죠. 지금 오늘 기사를 보더라도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규제에 따라서 한국의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자체가 국내에는 호재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사실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호재를 좀 받았던 것이 5G 관련주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하웨이 걸 쓰지 말자 미국 내 의견에 따라서 국내 5G 기업들이 상당한 재평가를 좀 받았던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전에 중국에서도 이런 조치적인 부분 자체를 얘기하는 여론이 나타났었는데, 중국 관련직에 따른다면 미국 무기에 쓰인 히토류에 대한 수출을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전에 이 히토류 관련해서 한번 큰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무기에 사용된 중국산 히토류의 수출도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자에서 세노텍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기업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강하게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바닥권역을 좀 탈출해내는 모습들이었고, 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게 항상 이제 단골 손님이 유니온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해인 같은 기업들도 항상 이제 움직였는데 오늘은 움직임이 크게 없었고요. 뭐 노바텍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함께 움직임이 원래 나타나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공개방송주가 이제 세노텍도 오늘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세노텍 같은 게 소부장 관련된 종목입니다. 소부장 관련주로서 시총이 조금 낮지만 우리가 세라믹 비드에 대한 국산을 이루어냈던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업가치 좀 부각되면 오늘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히토류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은 이제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진핑이 얘기를 했던 것,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대만의 무력 사용도 가능하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 얘기를 만약에 미국이 들으면 뒷목 잡겠죠. 그죠?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제 미중 갈등이 확대될 때마다 움직임이 나왔던 쪽이 히토류, 그 태왕강, 그리고 이제 대두, 그런 쪽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서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했던 얘기가 중국 밥그릇은 중국인 손에 맡겨야 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자립을 서둘러야 된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중국이 본인들이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준비했던 중국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자료 올려놨던 자료를 좀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여기서 만약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미국 내 여론이 또다시 나빠지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 우선주의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당 모두 중국 때리기를 했을 때는 동의를 해주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중국과에 대한 날을 세울 때 지지율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이런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샘표라든지 이런 대두 관련주들 항상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오늘도 이제 한 7% 정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OCI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바닥을 좀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움직임,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항상 이런 5G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는데,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또는 지금 KMW 또는 서진 시스템 같은 최근에 이 차트가 많이 뭉거졌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저가 매수에도 유입될 수 있는 요즘은 이제 종목군들이 이미 차트는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이슈를 붙이면서 하나씩 갑작스러운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미국에 대한 갈등이 확대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료로 우리가 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제가 7월달, 8월달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미리 선점을 해서 큰 수익을 봤던 것처럼 이런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금 더 확대될 여지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슈도 반드시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 저희가 오늘 또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또 한국경제TV 방송 출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밤 9시 제가 또 TV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TV도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자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샘표. 샘표가 이제 간장 고추장 뭐 이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죠? 샘표 다들 아실 거고. 대두를 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대두를 또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또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두에 대한 부분을 수출을 두 번째로도 많이 하는 나라는 러시아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이 201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크게 이제 갈등이 확대되었을 때 대두에 대한 수입을 또 다변화를 시켰어요.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에 대한 관계를 좀 돈독히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히토리 얘기가 나왔지만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대두에 대한 원활 공급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민생 안정이 되는데 중국이 분명히 그 약점을 저는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샘표 식품 뭐 이런 우리가 대두 관련된 종목군들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이제 공개 방송 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세노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기업 세노텍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죠. 왜 전고점까지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자, 세 번째 로체 시스템즈 마찬가지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기업, 우리가 자동화 이성 장비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또다시 신고가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